네, 내일장은 어떨까요? 내다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다올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이 다올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우선 올랐지만은, 역시 예상대로 뭐 제한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뭐 코스피가 어떤 흡수한 기대감도 있었고, 미국 시장도 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한 것도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장기, 물이랑 또 단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전 현상이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내일장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제한적이었다. 제한적 반등세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분위기는 또 어제와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들에 있어서 주목을 해 봐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 알려 주세요. 우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옛날보다는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죠. 하지만 협상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그나마 전체적인 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 더 세세하게 파고든다고 한다면은, 이 뉴욕 증시가 기술주가 좀 강세로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은 이 수출주를 중심으로 IT 업종이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증시가 상승,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불거지면서 오늘 하락까지는 아니었고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보합 정도가 또 보합에 대한 그 증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판단됐었는데 우선 이 종목별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 위주로 그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보합보다도 이 그래도 광보합세를 좀 유지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의 어떤 예산안도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부유층에 대한 그 미시련 이익 증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이 IT 관련주들 투자 심리에도 도움이 되는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오늘장은 악재보다도 호재가 우위에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떤 시장에서의 지금 관심 부분이 이 원자재죠.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에 있어서 이 유가뿐만 아니라 유가가 이제 인플레 그리고 원자재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유가 또 올라온 상태에서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그 시멘트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가격이 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이뭐 고려시멘트, 성신양 시멘트 주들의 좀 상승세가 오늘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어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유연탄 가격의 급등으로 어떤 시멘트 생산 차질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대선 이후에 가장 큰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쪽에서의 시멘트 수요는 계속 긍정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멘트 그리고 이 건설 관련주들은 시멘트 주들보다는 한 단계 좀 낮았지만은 이 다른 대형 그 업종 안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좀 챙겨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2차전지 그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이 주식 분할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좀 하락세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반등 폭이 그동안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적 상승세 이끌었었던 이 테슬라의 이 주식 분할에 대해서 봤을 때도 우선 지금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주주들로부터 주식 부탁 승인을 받는다면은 2년 만에 다시 주식을 쪼개는 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주식 분할이 뭐 어떤 기업 가치에 영향 정확하게 미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바로 2차전지 안에서 상승폭을 그나마 그려주었던 이 에코프로 BM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뭐 코스닥 시가총 상위 업체이기도 하고 이 2차전지 쪽에서 양극재 쪽에서도 어떤 타픽이기 때문에 에코프리뷰엠이 정상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또 프리미엄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에코프리뷰엠이 공장 이슈도 있었고 대표이사 변경 또 내부 통제 강화 같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많이 마련했지만 주가가 생각보다는 반등 부분 좀 제한적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아무튼 디스카운트 구간이 계속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 저가 매수 관점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장 라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라인이나 2라인까지도 가동이 좀 추가되면서 매출액 성장이 이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은 또 35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2차전지 반등 많은 분들이 반가우셨을 거예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과 비슷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을 지금 미국 쪽에서의 장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 계속 써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정책 금리를 두세 차례 인상을 하면서 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미국 채금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 내일도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역전 현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시장에서의 좀 차익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채 금리의 영향은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좀 약간의 좀 긍정적으로 좀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한번 또 이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상황 그리고 이게 그 미국 국채의 국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일까지의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한번 좀 머릿속에 유념해 두시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이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가 상승세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어떤 동아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도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 IT 업종에 대한 비중이 큰데 이런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면서 그나마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선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 나스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가지 체크해 주셨어요.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그리고 또 기술주들 상승세 이어질 것인가 이렇게 내일장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우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머릿속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선 복잡하면은 잠깐 쉬어가도 괜찮죠. 쉬어가도 괜찮은 것도 전략이고 다만 이제 지금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주가 하락은 3월 달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급락과 급락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아마도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작용할 가능성이 4월부터는 펼쳐지지 않을까.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뭐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한 완충작용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판단되고 있어서 너무 뭐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인 매매 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적극적인 매매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에서 조금은 안전한 종목, 그 위험지대에서는 벗어나 있는 종목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절대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시장 반등 분위기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좀 조심하자라는 시각, 그리고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던 기술주들 쪽으로 매기의 이동, 오늘 꾸준히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많은 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내일장도 저희 든든하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